안녕들 하십니까? 네. 오늘 요약집으로 처음 나가시는 거죠? 네. 자, 맨 앞에 4페이지 가시면 개념하고 분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론상에서 시험에서 출제할 때 시험 목차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하고 그러니까 순서는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개념에 대한 것부터 개념에서는 이제 요 분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눴고요. 기술적 개념은 이제 토탈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는 요 종류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험상에서 주로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출제한 거고요. 작년 시험도 이거 두 가지 구별하라고 출제한 거고 그 이전에 얘들 지문으로 활용하더라도요. 항상 이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산 자본으로서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준 거니까 여기는 뭐 그 정도 수준을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거는 왜 제목을 물어본다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분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외에는 뭐 인용할 게 없고 대신에 이제 별도로 또 낼 수 있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근데 요 법률적 개념은 이게 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요게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구별한 거기 때문에 외국 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별도로 빼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 첫 번째가 토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토지는 이제 민법에서 예,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뭐로 한다? 등기로 한다. 근데 이때 예, 출제할 때 틀린 답으로 준 게 뭐냐면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토지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정착물. 그러면 요 정착물 중에 보면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을 때 이거 구별할 수 있냐를 이제 인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착물 중에 보면 이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건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20개 집단이 있죠.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이 뭐 20개에 대한 임목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농작물 관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매년 이 경작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라든가 또는 이 단연생 식물이 있죠. 얘네들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아니면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네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네, 중개의 대상은 된다. 근데 일부냐, 독립된 거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냥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쪽 내가 박스 위에. 거기 니은에 가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하고 단연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자생하고 있는 이 수목들이 있죠. 산지가 가격이 싸다고요. 그산 거래하면 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이 경작 수확물 있죠. 예, 벼라든가 옥수수는 독립된 거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벼나 옥수수 뭐 이런 애들 있죠. 예, 이런 경작 수확물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정착물 중에 보면은 우리가 리을에 농작물이라고 있죠. 정당한 권원에 의거해서 경작 재배하면 독립된 정착물로 다뤄진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벼나 옥수수 등 경작 수확물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에 가게 되면 정착물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건요, 이건 픽스처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나,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이게 독립된 물건으로 보죠. 별도로 뭐 해요?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체가 취급이 되는데,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예, 이 설비는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 있죠. 예, 이사 갈때 두고 가요, 떼어 가요. 예, 그럼 여러분 집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이사 갈때 두고 가요, 떼어 가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착물이라는 게 원래 의미는 얘가 분리된 동산이라는 거죠.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을 해서 부동산에 예, 부착 또는 연결이 되면 성격이 정착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가게에 놓여져 있는 욕조 있죠. 얘는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러면 성격이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얘만 띄어가지고 따로 거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네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부착된 애를 갖다가 뭐할 때요? 예, 제거할 때. 이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은, 네, 이건 정착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그렇죠? 여기 있는 욕조는 우리가 욕실에서 얘를 분리해서 드러낼 수가 없죠. 물리적인 손상을 줘야지만 얘를 드러낼 수 있죠. 근데 저기 있는 벽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기능적인 면에서 손상이 발생하면은 얘도 뭐라고 본다? 얘도 정착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수도꼭지도 돌리면 빠질 수는 있는데 걔가 없으면 식수 제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건의 성격이에요. 얘가 이동이 가능하더라도요.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구축이 되었으면 걔도 뭐라고 본다? 걔도 정착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법에서도 이제 접하신 거죠.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집 열쇠 있죠. 예, 그거는 여러분 집 자물쇠에 맞게끔 이게 특별히 고안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예요. 이게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이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뭐라고 봐요? 이건 동산이에요. 이사 갈 때 뛰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죠. 예, 이거는 뭐라고 본다? 예, 이건 정착물로 보는 거죠. 자,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요거는 원룸 거래할 때 같이 포함돼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계죠.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하면은 뭐라고 보고요? 예, 이건 정착물로 보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이건 동산으로 간주하죠. 그죠? 전세 사는 사람이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커튼 블라인드 칠 수 있죠. 이사갈 때 다 뛰어갈 거고요. 약국도 영업하기 위해서 진열대 설치하지만 이전할 때는 또 진열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여기는 그 실전에서는 31회까지 오는 동안에 30회까지 시험 본 동안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근데 가끔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한 번쯤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6페이지에 광해 부동산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 광해 부동산은요, 구성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여기서 다 물어보니까. 따로. 그래서 이 준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특수한 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것도 거기 보면은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그 공장 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해가지고 이 재단을 구성해 준 이유가 얘네가 뭐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 예,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러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때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응? 이게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부 수익환원법이라고요.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해부동산 쪽에서는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의미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무난하게 우리가 구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 박스 안에 가게 되면 용어 나와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제 김용진 교수라는 분은 모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인식할 때는 이 법률과 경제와 기술이 있죠.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면서 별개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얘네를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보지 않고 일체로 보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또는 용어상에서 건부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복합 건물은 이제 주상 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복습을 하실 때는 그 옆에 박스에 보면은 기출 문제 지문이라고 해 놨죠. 예,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읽고 밑에 보면은 답이 딱 들어가 있죠. 예, 거기만 볼펜 하나 올려 놓으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를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류죠. 자, 요 분류 관계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여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용도 지역이 있죠. 예, 그래서 도시지역, 예,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때, 여기도 시험에서 두 번은 나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 지문을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속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줄 때는 다시 맞는 지문으로 줬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주거지역이 있죠. 예, 주거지역 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1종, 2종이 있잖아요. 예,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예, 그것도 바꿔서 한번 내고 예, 그 다음에 용도 지역하고 지구 있죠. 예, 이거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돼요. 아니요, 이게 지역하고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얘를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정하니까 당연히 중첩해서 지정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도 지구도 중첩해 중복 지정이 된다고요. 중복해서. 그죠? 그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법에서 이건 안 나온다고요. 공법에서 낼 만한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땡큐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로 들어오면 1차로 들어오면 이게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특히 1차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전혀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는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 수업 들으실 때 국회법하고 이제 도시개발법상의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예, 접해 놓으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올해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또 이런 어색한 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수상한군요. 그나저나 오늘 수업에 다 참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저기 이태원 클럽하고는 무관하시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왔다는 얘기죠. 아, 멀어서 못 가나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거기 출입한 연령대가 40대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아, 희망을 갖는군요. 그래,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단체로 한번 이제 예, 간만에 이제 뭐 박한 양반 같이 가가지고 추억도 한번 되살리고 괜찮은 거죠. 아, 그거는 전혀 용납이 안 되고 어쨌든 다행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회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28개의 지목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28개의 지목이 있죠. 예, 이거를 학계론에서는 별도로 다루진 않아요. 예, 근데 뒷페이지 넘어보시면 참고 안에 국어하고 유지 두 가지만 있죠. 예, 이건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유지는 우리가 전답과 달리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건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라는 건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 있죠. 예, 우리 교재상에서는 이제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용어로 활용을 하고요.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 저희 요약집 몇 8페이지 가면 되는 거예요. 8페이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래? 결혼했어요?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26? 결혼했다고? 참. 그렇군요. 우리 박처녀가 상당히 아쉽겠군요. 박처녀가. 그래요? 없는 박찬의 편을 들어주는군요.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토지 활동상에 분류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 보면 대지 있죠? 여기 요 대지라는 표현이 건축법상의 대지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 지목 있죠? 예, 지목상의 부호가 대이네요. 얘를. 그래서 이걸 터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뭐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뭐도 지을 수 있다. 상가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게 뭐예요? 택지예요. 근래 요 택지가 지문으로 활용이 또 돼요. 얘는 주거, 그죠? 상업, 또는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획지라고 이렇게 바꿔서 낼, 설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들보다 더 포괄적인 애가 뭐예요? 예,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건축 용지로만 쓰여지는 건 아니죠. 예, 이거 외에 무슨 용도로도 철도 용지라든가 수도 용지라든가 도로 등의 도로 등으로 사용할 때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부지라고 그래. 그래서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후보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서도요. 예,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그랬을 때 이게 실상은 감정평가 있죠? 예, 이게 평가상의 분류예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이것도 활용할 때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을 때,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 있죠. 예, 간에 이게 예, 전환 중인 그런 토지를 얘기하고요. 이행지는 용도 지역 예,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ing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finish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예, 완료가 되면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나누게 되면 택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전, 탑, 과수원으로. 그 다음에 용재림, 그 다음에 이제 신탄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용도가 바뀌거나 지역 간의 용도가 또 틀려지게 되면은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임지나 농지를 보시게 되면 논밭이 들어가 있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을 때는 바로 건축공사가 어렵죠. 근데 얘기는 조성공사가 다 끝난 애죠. 그러니까 일반 도시형 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농지하고 임지를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랬을 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예,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토지 있죠. 걔들을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농지로 쓸 때보다는 뭐로? 택지로 용도가 전환이 될때 가치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농지 안에 가게 되면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요거는 농지 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 지역이잖아요. 요 안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는 뭐라 그런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경기가 침체가 돼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된
공업용지 있죠. 공장용지. 얘가 뭐 주거용지라든가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죠. 그 토지를 무슨 토지? 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걸로 쓰던 애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실예를 들어서 인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시험에서는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계속 이 패턴으로 내기가 그렇거든요. 똑같이 안 낸 것도 없고 안 건드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가로 3번에 가면 법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빈지. 예. 작년 시험에 이제 빈지를 냈는데요. 예, 이거를 답으로 유도한 건 아니고 빈지하고 벼락지하고 제목만 바꿔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법지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뭐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없는 토지가 우리가 법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서 대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총론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다 이제 경제론을 들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조금씩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차례. 그러면 이제 그 파트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총론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매번 그 다른 것도 있죠.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거기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파트만 잘 해주시면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토지가 뭐라 그런다?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빈지를 우리가 해변 토지 또는 바닷가를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개인 소유권은 인정 안 해주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별도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닷가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 썰물일 때고요. 여기가 밀물이 들었을 때인데 이거를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물이 가득 찬 데 있죠.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이 있죠. 여기서 요 사이에 위치한 토지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해수욕장 설치해서 운영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여기 밀물하고 썰물 사이에서 여기 있는 토지 있죠. 이건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요. 이건 소위 얘기하는 개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개펄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물하고 썰물에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드러난 토지이기 때문에 물론 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폐류 채취해서 내다 팔면 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이제 소유권을 분류하는 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법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경사지면의 토지를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건축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소유한 땅은 여기까지 소유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건축행위 하려고 그러면 이 경사지면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법에서 석축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석축이나 옹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는 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의 경계를 구분할 때는 여기까지 인정해 주죠.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근데 경제적인 이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그 토지를 우리가 법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가면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획지도 배워요. 그쵸? 공법에서 배우는 획지는 어떤 의미예요? 응? 공법에서 배우는 거. 응? 그래요. 아니 선생님보다 전화할 일이 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인법선생님도 지난번에 전화했어야 됐고 공법선생님도 전화했어야 됐고 그죠? 네, 참고 있는 거죠. 이거. 아,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용어는 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할 때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에요. 근데 공법에서 얘기할 때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예요. 예, 건축하기 위해서 조성된 거를 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낸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하는 이 획지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의 구별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지. 예, 나중에 틀리고 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필지라는 것도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토지가 자연물이죠. 자연물일 때는 누구 개인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연물인 토지가 왕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왕건데, 그걸 무지 또 무슨 경계를 나눠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소유 관계가 바뀌면서 개인 소유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무개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필지란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예요? 그게 필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 있죠? 예, 등기할 때 필지 단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등기 단위지 면적 단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같은 한 필지라 할지라도 면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면적은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획지라고 돼 있죠. 얘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그 토지에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일단의 개념으로 만드는 게 획지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자연 또는 인문적인 조건이 있죠.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를 묶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때 쓰는 단위가 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한강변에 늘어서 있는 이 아파트들이 있죠. 얘들은 행정상의 구역은 달라요. 근데 자연적인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강변에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없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좀 비싸죠. 이게 조망권이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이쪽에 한강변에 강변도로 나가는 그 조망을 예, 봤었을 때, 그게 오후가 됐을 때 이제 해가 질때 있죠. 뭐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야경계 쭉 펼쳐졌을 때 예, 그런 이제 조망들이 틀리죠.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이게 10층에서 볼때 하고요. 50층에서 볼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층에서 볼때 하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한때 경쟁적으로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막 지었잖아요. 근데 너무 땡겨서 지어가지고 태풍 심하게 오면은 거기도 난리가 아니죠.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사람의 욕심이죠. 일단은.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체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서 가격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개념을 뭐라 그런다? 획지. 근데 그 박스 밑에 보면 필지와 획지의 관계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개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의 분류에 가게 되면 이거 배우신 거예요. 시장가치 기준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현황 기준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뱅보 기억하시나요? 근데 아까하고 왜 대답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에 5조, 6조, 7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단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이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통상적인 시장. 여기서 거래된 거에 대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건 공개된 자유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대형 마트 있죠. 뭐 L마트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L 영화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시청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마트 시장성 있어요, 없어요? 마트.
영화관 시장성 있어요, 없어요? 병원, 시청, 학교. 이게 다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엘마트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죠? 저게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오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호텔도 마찬가지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저건 일반적인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은 매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매물로 나오죠. 걔들은 이 시장 가치의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통상적인 시장으로 안 주고 한정된 시장이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죠. 예, 현황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준 시점은 뭐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뭐 이래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냐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니까 가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4개 필지가 있으면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4개 필지가 하나의 공장 용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까 가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거기에 개별 평가, 일괄 평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억도 되살릴 겸.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40문제를 한 번에 푸실 때 전범위를 다 푸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출제할 때이 용어를 물어볼 때 감정평가상에 있는 용어를 앞으로 땡겨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는 표본지가 이 앞에 토지 분류할 때 출제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건부지라는 건요,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애를 건부지라고 그러고요. 나지라는 거는, 거기 보면은 개념이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걔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 표준지 평가할 때 있죠. 예, 표준지 평가할 때 그게 나지 상정 평가예요. 그죠?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를 기준,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게 여러분들 예, 교재에서 보시면 242페이지 있죠. 예, 242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가면 양가로 3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 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3번을 가시게 되면 나지 상정 평가라고 해놨어요. 242페이지에. 그죠? 예. 그래서 자, 표준지의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이게 없는 거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평가죠. 그렇죠? 원래는 아까 우리가 현황 평가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기준점 현재 토지상에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 보고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평가예요. 법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그래서 표준지 평가는 항상 무슨 평가? 나지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로 또 해보는 거예요.
이론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나중에 오디선다를 주면서 예,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성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시장성이 좋아요? 예, 나지가 뭐보다? 건부지보다.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예, 얘가 나지 상태가 최유효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강남에 가게 되면은 이게 태로 시작되는 도로가 있죠. 여기가 땅값이 무진장이 비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토지형 형태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 고층에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싼 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고층에 오피스로 지을 거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이 관계 설명해 드릴 때뭐 말씀드렸냐면 그때 왜 강남역에서 역삼역 넘어가기 전 있죠? 여기 중간에 예식장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예식장이 나름대로 최유 이용 상태였어요. 80년 초반만 하더라도 강남역 주변에도 빈 공간이 많았어요. 그빈 공지도 많았고 대형 오피스가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서니까 네, 오피스가 들어서니까 나름대로 예식장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도 그래도 괜찮은 법이지만 주변 이용에 비해서는 너무 협소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 비싼 땅에서. 그래서 결국 얘 철거됐어요. 그리고 여기 주상복합이 뭔가 들어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때 이게 바로 이 지역의 최유 이용인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하나, 작은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부지잖아요. 얘를 이 상태로 바꾸려고 그러면 얘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이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보다 들어서 있지 않는 토지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나지.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 거죠. 그 다음에 휴안지하고 유유지 관계 있죠? 예, 걔들은 이 실효자를 놓고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효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가을에 추수 끝나고 농지 쉬게 하듯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실효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맹지하고 뭐 있어요? 대지 이렇게 돼 있죠. 맹지는 뭐를 맹지라고 그러겠어요? 이때 요 대자 있죠? 예, 요 대자가 자루 대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도로가 있을 때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서서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뭐. 예, 그래서 맹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고요. 근데 요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갖고 있는 요 토지를 있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걔를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자료용 매각의 토지. 예. 물론 실무적으로는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다고 해서 다 대지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건축법의 규정에 부합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로에 이제 몇 메터 접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폭이 몇 메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 이 조건이 또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또 있다고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가사는 그냥 도로가 연결이 돼 있더라도 그냥 맹지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실무상에서 부딪힐 얘기지. 예, 시험상에서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공지라고 해놨죠. 이 공지라는 건요, 이렇게 한 필지에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100분의 60을 주면은 이걸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60평방미터만 건축하고 나머지 비우도에 대한 땅이 있죠. 예, 걔들을 우리가 공지라고 그래요. 일조권 관계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통로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공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소지라고 있죠. 예, 작년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거기에 있는 한문상의 소자가 힐소자예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깨끗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 그걸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펄학지라고 있죠. 예, 펄학지는 원래 뭐가 인정이 되는 토지였냐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전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 논밭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넘쳐 흘리면서 지반이 이제 깎여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펄학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뭐, 한계지 이렇게 도시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계지는 계속, 확대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실 일대가 예전에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고, 그죠? 이쪽에 금천구 뭐 이런 데 있죠. 시흥 들어가 있는 거. 예, 이쪽은 예전에 경기도 시흥군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신촌에 가면은 아현동 뭐 이런 데 있죠. 여기는 예전에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확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주변을 흡수하면서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시 지역 인근은 대부분 농경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얘네들은 택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해놨죠.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주택의 분류예요. 아까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 활동상의 분류 이렇게 해갖고 얘를 한 거면 얘가 이제 번호로는 한 4번 정도 되겠고요. 자, 요 주택의 분류 들어가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건축법상의 분류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뭐가 있어요? 예,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얘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 있고, 예, 다가구 있고, 공간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아파트 있고요. 예, 연립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숙사.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10년 사이에 한 세네 번 나왔으면 답은 다 이해해 준 거예요. 다중. 다중은 우리가 이제 그 고시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이니까 소유권이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난번에 구별해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서 대학교 이름이 나오는 애가 공동주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법 있죠. 주택법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될 때 거기 보시면 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네 두 개가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거 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법이나 뭐 이런 데다 배우실 거 아니에요. 준주택이나 뭐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낸게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얘도 공동주택이에요. 네, 공동주택인데 얘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두 세대 이상. 그죠? 몇 세대 미만. 예, 300세대 미만. 그래서 얘는 뭐를 적용받지 않는. 예. 얘를 적용받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건설을 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도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나중에 부연적으로 조금만 더 정리하실 때 나중에 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드리면은 그 문제를 통해가지고 오지선다에서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문제로 다 풀어봐요. 오지선다로 해서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분류해서 한 문제 어디에서 개념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게 될 어디에서
특성에서 한 문제에서 총론에서 나오는 세 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약집으로 수업을 나가면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요. 한번 나가는 분량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2페이지 또 해보시죠.